두 분이 결혼 2년 차시거든요. 어. 그래가지고 두 분의 별명이 바로 불타는 2년 차 50대 신혼부부. 아하, 불타는 네. 50대 신혼부부. 불타는 네, 네. 신혼이자 막 사랑이 여전히 막 뜨거운 거예요, 이제. 그죠? 아니, 저는 이제 쉬운 둘, 오빠는 쉬운 여섯에 결혼했고, 오빠는 이제 재혼이지만 저는 초혼이거든요. 아, 강조도 하셨어요. 네, 근데 이제 신혼은 신혼인 것 같아요, 아직도. 어. 나 사랑해, 안 사랑해? 이렇게 물어보면. 네, 뭐라고 대답하세요? 사랑하지.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런 걸 많이 물어보고 하는 거 보면 아직은 신혼인 것 같아요. 네. 그럼 혹시 애칭도 있으신가요? 아, 제가 그 핸드폰에 전화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내 목숨보다 귀한 아내 저거. 야, 그러니까 뭐 사기 편하더라고요. 근데 정말 아니에요. 정균 씨가 그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. 그때가 술 마실 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술 마실 때라고? 제가 이제 예전부터 결혼까지 한 3년 동안 저는 워낙 사람을 좋아해요. 네, 알아요.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대리운전을 이나 뭐 택시를 이용한 적이 거의 없었죠. 왜냐면은 거의 그때마다 우리 그 집사람이 와서 저를 이렇게 대신 운전해주고 데리고 가고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야 너 뭐 장가를 야 정말 잘 갔구나 뭐 부러워하더라고요. 그럴 때는 술을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? 전혀 안 해요.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대리운전 하는 것보다 사실 비싸요. 부장운전이기 때문에 대리보다 한 두 배 이상은 더 줘야 돼요. 아, 그래요? 줘야죠, 당연히. 그래도 괜찮아요. 술 취한 남편 맨날 데리러 가면 이게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번 그러면 좀 어느 순간은 좀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지 않아요? 아니요. 그거보다도 무슨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항상 데리러 가요. 그걸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 아들을 케어한다는 생각으로 픽업가잖아요. 아들이 뭐 학원 가면 픽업가듯이 요즘 엄마들이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. 네. 어머님 감사합니다. 자,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기쁩니다. 아.